이번 에피소드는 디지털 시그너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서명이 되나요? 서명이에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RSA 메커니즘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또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그너처가 RSA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목표를 알아야 돼요. 디지털 시그니처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데 이거는 이 서명의 목표. 서명의 목표는 작성자가 본인이라는 것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디지털 서명의 목표는 암호화, 그러니까 데이터 언닉, 숨기는 것, 암호화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화와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볼 수 없게, 아무나 볼 수 없게 하는 암호화와는 상관이 없다.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 앨리스가 밥에게 뭔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뭔가를 보내주는데 밥은 궁금한 것은 앨리스가 직접 이걸 보냈는지 여부만 궁금하지. 그리고 또한 그 앨리스가 보낸 데이터가 원본인지 위조가 된 게 아닌지만 궁금하지. 그것을 누가 이브가 뭐 훔쳐본다거나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브가 밥을 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앨리스가 보낸 것이 맞고 밥에게 앨리스 본인이 보낸 것이 맞고 그리고 앨리스가 보낸 원래의 데이터가 위조되지 않았다 중간에 위변조되지 않았다 라는 것만 확인하는 게 그게 이 디지털 시그너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이브가 볼 수 없게 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예를 들면 졸업장 같은 경우에 졸업장이나 신분증이나 3번 졸업장 졸업장의 경우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누구나 볼 수 있죠.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가 뭐 어디를 졸업했다는 그런 어떤 증명 일종의 증명이 될 수가 있죠. 될 수 있지만 누가 볼 수 없게끔 뭐 특정인만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메커니즘은 졸업장 안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앨리스가 지금 밥에게 뭔가 데이터를 메시지를 보낼 거예요. 요 메시지를 보낼 텐데 요 메시지가 밥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는 앨리스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밥이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밥일 수도 있고 대상이 밥이 아니고 뭐 찰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죠. 밥도 있을 수 있고 뒤에 뭐 찰리도 있을 수 있고 네이버도 있을 수가 있고 철수도 있을 수가 있고 찰리스가 스펠링이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앨리스 본인이 보낸 것인지 여부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자 이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RSA 알고리즘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방법은 간단하죠. 상당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그냥 그대로예요 하는데 이번에는 밥의 뭐예요? 밥의 키가 아니라 앨리스의 키를 쓰는 거죠. 그냥 앨리스가 만들 때 앨리스의 이 키를 쓰게 되고 이 키는 숨겨버리는 거죠. 숨겨버리고 뭘 오픈하느냐니까 앨리스의 시크릿 키를 오픈해버리는 거죠. 시크릿 키. 그죠? 그러면 앨리스의 뭐라 그러나 퍼블릭 키로 암호화된 그러한 데이터를 넘겨줬을 때 엘리트의 시크릿 키가 공개되어 있잖아요. 시크릿이 공개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55라고 합시다. 55가 있으면 55로서 돌려보면 메시지가 딱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제 앨리스의 퍼블릭 키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퍼블릭 키는 앨리스만 알고 있는 거예요. 비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필요가 없죠. 이제. 필요 없고 리셋해버리고.
그리고 이 PK는 앨리스의 PK이고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그 PK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앨리스만 알고 있고 그죠? 글자를 이렇게 좀 해볼까요? 근데 앨리스가 아니면은 누구도 이 메시지를 이런 메시지 앨리스의 SK 앨리스의 SK입니다. 앨리스의 SK로서 해독을 할 수가 없죠. 앨리스의 SK로 해독이 된다는 말은 앨리스의 파블릭 키로 이게 암호화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앨리스의 파블릭 키로 암호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키로도 열리지가 않아요. 근데 앨리스의 파블릭 키는 앨리스 말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밥은 이 데이터가 앨리스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밥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찰리도 마찬가지 알 수가 있죠. 누구든지 이 앨리스가 보낸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은 다 아, 이것은 앨리스가 보낸 게 맞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명의 목표 같죠. 서명의 목표는 작성자 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지 그 서명된 문서를 누가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그건 별도의 메커니즘이죠. 뭐 금고에 넣어둔다거나 뭐 밀봉을 한다거나 하는 건 별도의 메커니즘이고 서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서명은 그냥 작성자가 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뿐이죠. 그걸 이제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서 정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는 시크릿 키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파블릭 키를 공유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름을 바꾸시면 되죠. 이 키를 앨리스의 파블릭 키라고 바꿔주고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이 키를 앨리스의 시크릿 키라고 바꾸세요. 짜잔! 끝났습니다. 이게 디지털 서명이에요. 이름만 바꾸신 겁니다. RSA 메커즘에서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했던 그 PK와 SK로 바꿔준 거예요. 이름을. 그게 디지털 서명이고 디지털 서명은 작성자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지 그리고 앨리스의 시크릿 키가 아니면은 누구도 앨리스의 파블릭 키 요 뭐예요? PK로 이름 바꿔줘야 되겠네. PK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앨리스가 작성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데이터가 이게 위조된 것이 아닌지 중간에 서명은 확실한데 서명은 앨리스가 맞는데 수표를 받았는데 수표에 보니까 금, 1금 막 이만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명 앨리스 돼 있는데 서명은 앨리스가 확실해요. 그런데 요 금액이 확실한 금액인지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중간에 위조된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해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메시지를 쓰는 게 아니라 해시를 쓰는 거예요. 해시를 H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이렇게 해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는 별도로 부착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로부터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부터 해시를 뽑았어. 이 해시를 암호화한 다음에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해시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해시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도 같이 보내주는 거죠. 메시지도 같이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밥은 해시를 뽑아서 봤을 때 이 메시지가 최근에 해독해서 해시가 나오고 그죠? 그리고 밥이 직접 이 메시지로부터 해시를 또 뽑아봐요. 그죠? 뽑아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해시와 여기 있는 이 해시가 같다. 그러면 메시지가 위조된 건 아니죠. 이해되시죠? 깔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메시지는 어떻게 암호화하느냐? 그거는 별도의 메커니즘.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서명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것만 다뤄요. 이 부분. 해시가 의미되는 거. 사실 해시도 별도의 얘기이긴 한데 어쨌거나 해시까지는 포함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이 이 연속과 연속 이 두 개만이 이 두 개가 디지털 시그너처가 다루는 주제이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어떻게 암호할 것인가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로부터 숨기고 어떻게 하고 이브가 못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혀 다른 디지털 시그너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